폴리글롯의 비행훈련, 항공기 기내 난동 그 원인과 대책.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 흡연, 음주 난동,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진입, 출입문 조작, 항공기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서의 기내 난동은 대략 연간 500건 정도 발생합니다. 2016년과 2017년 난동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16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국법원은 2016년 승무원을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의 경우 한국 법원보다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9년 하와이안 항공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징역 6개월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2019년 승무원을 성희롱한 경우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담배를 핀 승객에게 벌금 5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만 미국 법원의 경우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피운 한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 원 정도를 선고했습니다. 기내 난동의 60%는 대개 음주로 약이 되는데요. 술 취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도 기내 난동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특정 국가에 이미 도착하고도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태워준 항공사가 송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만으로 작용하여 난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직원이 잠시 출입국 관리소에 억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년 미국에 입국 거부를 당하는 한국인은 1,000명이 넘습니다. 사전에 입국 요령을 숙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 상품에 대한 실망감도 기내 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일정 누락, 추가 비용, 쇼핑 강요 등의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우울의식이 기내 난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특정 국가의 헌법재판소장이 한국 국적 항공기에서 기내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높은 장소에서의 비행에 대한 공포가 기내 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난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자에 대한 탑승 거부를 강화하고 승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상품에 대한 감독이나 각국의 입국 거부에 대한 대응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기 기내 난동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행 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